이게 사실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요. 상임위장에서 저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위원으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의를 하면 정치 선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예의를 지키소의 표현으로 쓰고 살다 이런 국감은 처음 겪어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